홀대 몰러 나간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랑 담은 꿀집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엄나무 농장이 850평 정도 있습니다. 매년 엄나무 순을 따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딴 엄나무 순을 팔아본 적이 없는데요. 매년 엄나무 순을 따면 고객들과 나눠 먹고 친지들과 나눠 먹고 이렇게 전부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엄나무 순을 나누기 위해서 장아찌를 담갔다고 합니다. 이 장아찌가 익으면 고객들과 나눠 먹고 친지들과 나눠 먹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고 하시려고 하신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아찌 만드는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도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한번 외치고 시작하시죠. 더불어 사는 세상. 안녕하세요. 사랑 담은 꿀입니다. 오늘은 엄나무 농장에서 엄나무 순을 채취해 왔습니다. 엄나무 순 장아찌를 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엄나무 순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엄나무 순은 생으로 먹어보면 씁쓸하면서 아린 맛이 났는데요. 이것이 사포닌 성분으로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엄나무 껍질은 단백질이 풍부한 닭과 같이 백숙으로 끓이면 잡냄새도 제거하고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합니다. 엄나무 순은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고 살짝 데쳐서 담글 건데요. 소금을 넣으면 파랗게 예쁜 색이 나와요. 모든 식물은 새싹이 나올 때 추위와 더운 온도와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지를 내뿜는데요. 요거를 벌이 자기 침과 효소로 모아다가 벌통에 갖다 놓으면 프로폴리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분이 좋은 성분도 있지만 약간의 독성도 있습니다. 요 독성을 제거하는 것을 법제라고 하는데 나물 종류는 삶거나 말리면서 요 독성을 제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물은 삶자마자 찬물로 헹구는데 찬물로 헹궈주면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흐르는 찬물에 한 두 번 정도 헹궈준 다음에 물기를 꼭 짜서 담는데요. 물기를 꼭 짜서 담으면 이 나물에 숨이 죽어서 간장에 들어가는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담근 후에도 빠른 시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달달한 레시피로 담아볼게요. 작년에 벌 먹이려고 매실을 한 10박스 정도 담아서 매실이 많이 남아있어요. 매실 1대 간장 1 비율로 섞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올해는 수확하는 대로 장아찌를 담가서 많은 분들과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장도 최고 좋은 금액으로 담았고요. 참두릅도 조금 땄는데 참두릅도 같은 비율로 담았습니다. 장아찌가 익으면 많은 고객분들과 같이 나눠 먹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